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부천역을 도보로 이동 가능한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현장을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금액도 1억 인하를 했고요. 오늘 통베란다 찾으시는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조망과 채광도 너무 좋죠. 안녕하세요. 신축 분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하우스메이트의 노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역에서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을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건물 총 규모는 19층 건물에 144세대로 되어 있는 중형급 아파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입이 8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6.1 타입부터 8.4 타입까지 있기 때문에 구조나 내가 원하는 향까지도 고르실 수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 요즘에 기계식 주차가 굉장히 많죠. 오늘은 백화점처럼 양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램프형 주차장, 지하주차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제 분양가를 1억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거의 이 정도 금액이면은 부천역에서는 정말 저렴한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보통 요즘에 아파트 세대들 보면 거실에 확장을 다 해놨기 때문에 통베란다가 많이 없죠. 오늘 보시는 현장 통베란다까지 있는 현장입니다. 현장 내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설명 도와드릴 텐데요. 현관 입구로 이동해서 자세한 설명 다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입구로 이동 한번 해보시죠. 현관 보고 들어가실 텐데요. 왼쪽에 총 5칸의 신발장이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요즘 이제 겨울 되셨으니까 구축까지 넣으실 수 있는 타브띠움 기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면 들어가면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투명 유리로 3연동 슬라이딩 중문 블랙 포인트로 마련이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햇살 좋은 거실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저희는 현관 입구부터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메인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메인 욕실 넓이가 너무 좋습니다. 정사각형 구조인데 어지간해서는 물팀 바깥에까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해바라기 샤워기와 정면에 이렇게 포인트 타일로 설치가 잘 되어져 있네요. 그 반대쪽으로는 첫 번째 방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여기 방의 사이즈는 9자 반에서 10자 정도 보면 되는 넉넉한 방 사이즈입니다. 오늘 현장은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마킹이 사방 어디 하나 없습니다. 방에서도 CCTV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 모습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거실은 대형 통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거실 앞을 확장을 안 하고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실 앞에 통베란다까지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 폭을 보시게 되면 폭은 4.3m 나오는 대형 거실이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포쉐린 타일로 마감을 잘 해놓았고요. 오른쪽에 소파 자리도 대략 5-6인용까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보여집니다. 상단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이제 바깥에 조망도 한번 보실 텐데 정남향입니다. 햇살도 굉장히 좋고요. 앞에 박힌 것도 없어 보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길이가 자그마치 8m나 나옵니다.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다 이제 워시타워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을 살펴보게 되면 안쪽은 이렇게 1등급 보일러까지 안쪽으로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 차단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나가서 이 대면형 주방을 보시게 될 텐데 주방도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D귿자형으로 되어 있고 정면에는 냉장고 자리 2대 그리고 식탁은 한 단 낮춰 나왔기 때문에 식사하시기도 편리할 것 같네요. 상부장과 하부장은 다 무광톤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푹탑과 대형 사각 싱크볼까지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도 엄청나게 넉넉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 모습을 보실 텐데 두 번째 방은 첫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9자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이고요. 방들은 전체적으로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길목에 액자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안방은 11자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퀸 사이즈 침대 들어와 있는데 한쪽 공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 정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방 욕실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안쪽에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슬라이딩 장과 양변기, 세면대 또한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방들이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부천역을 도보로 이동 가능한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현장을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금액도 1억 이하를 했고요. 오늘 통베란다 찾으시는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조망과 채광도 너무 좋죠. 오늘 이 현장은 꼭 한번 구경하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현장은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